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인 도시군 계획 사, 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가 도시개발법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국계법에서 배웠던 시설 사업, 그다음에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요 개발 사업. 개발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뭐 하죠? 계획 만들어야죠. 계획. 그래서 개발 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그래서 수용이든 환지든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발 계획은 우리 책에는 227페이지에 먼저 나옵니다. 227페이지 개발 계획. 그래서 개발 계획에는 뭐 개발 계획의 개념은 이 개발 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고 개발 사업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요 개발 계획.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는데 개발 계획은 원칙 언제 수립하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미국.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내지는 미개발 지역 해서 자연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그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데,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계획의 내용인데 개발 계획의 내용들은 뭐 굳이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었죠? 박스에다. 네, 박스에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책은 몇 페이지? 거의 14번부터 22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14번부터 17번까지 나온 내용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요 네 가지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네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방식 중에 언제 동의를 받죠?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환지 방식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그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습니까?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 기능만 딸랑 놓는 게 아니라 주거, 교육, 유통, 미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개발 계획은 개발 사업이 원래 관리 계획의 내용이니까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 개발 계획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가. 이제 개발법 들어왔으니까 모든 권한을 이 지정권자가 행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뭐 CF에서 14번부터 17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의 내용이므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박스에다 얘네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이 개발 계획은 참고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요거 도시지 그 신도시 안에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이 뭐 요 정도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저 222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죠. 앞쪽으로 뭐 221페이지에 나오는 뭐 절차도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지정.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정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정하고 나서 해제하는 해제 사유까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제안하고 요청하고 라고 했죠. 제안하고 요청하고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근데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누가 하죠?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가 있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원칙이 시, 도, 대도시였습니다.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었죠.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게 뭐였죠?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도 요 사람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랑 똑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죠. 해서 지정권자 원칙은 시, 대, 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해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인데, 그 전에 만약에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에게 걸쳐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협의. 둘 이상이니까.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 누가 지정합니까? 시, 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니까 그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첫 번째가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안 누가 했죠? 시행자가. 그러면은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시행자죠.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서 누구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럴 때는 제안을 국장한테 합니다. 국장한테.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요럴 때는 제안을 국장한테 하고, 요청은 누가 하죠? 그렇죠.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여기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을 하죠. 면적은? 없죠. 면적 없이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요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천, 구, 이, 제, 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행자가 제안하려고 할 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제안 시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민간은.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제안을 할 때는 제안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에 걸치죠. 제안서 어디다 갖다 주면 됩니까? 면적이 큰 데다가, 면적이 큰 시, 군, 구, 행정구역에다가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1개월. 여기서는 1개월. 네, 답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제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었죠. 제안.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요청할 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요청할 때는 자문 거쳐서. 자문 거쳐서. 요게 지정을 누가 하는지.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근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이 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국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국장한테 요청하는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뭔가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는 이렇게 밑으로 했어요. 밑으로. 이렇게. 근데 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 결정이랑 똑같으니까 관리계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죠. 그리고 나서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시켜준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공람을 시켜준다. 공람을. 그래서 먼저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보여주죠? 주민한테 의견될 때는 대부분이 14일.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죠.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협의를 할 때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과.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서 숫자가 두 개 나왔었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했죠?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 맨 처음에 공람 공고를 해줍니다. 공람 공고를 하는데 이거는 일간 신문이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근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뭘 꼭 해야 됩니다. 공청회. 그래서 원칙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게 요 의견 청취에서 나왔던 숫자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222페이지. 지정권자가 나오죠?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시, 도, 대도시를 밑에다 풀어 써놓은 게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이번에 예외적 지정권자 해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요청.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하죠. 이 사람들은 시행자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 원칙은 뭐 하는 거죠?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고,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지정의 요청 나오죠. 요청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대도시시장은 제외되죠. 그 시에서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시, 군, 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자문을 거쳐서 요청합니다. 자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지정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뭐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시행자죠. 시행자.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앞에 공동출자법인 그까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국가랑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입니다. 기흥에 있는 첫 번째 줄부터 저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그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을 누구한테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참고해서 제한자에는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된다. 요 세 사람 빼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죠.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제한 시 동의인데 토지 소유자 또는 수도권 A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래서 그 첫 번째 줄부터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해당하는 자 민간 시행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민간 시행자 그것만 보면 되겠죠. 민간 시행자. 그래서 제안하는 시행자 중에서 민간의 경우에는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그래서 요거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안자에게.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한 결과 통보는 며칠 안에? 30일이 아니라 1개월. 여기는 1개월. 두 번째 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지정의 절차가 나오죠. 뭐 제안하는 경우 있고 요청하는 경우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라고 되죠. 임의적 사항. 그 다음에 공람 또는 공청회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공람 공고를 먼저 합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리고 나서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죠.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고할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뭐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준다라고 했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죠.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사항. 그래서 의견 청취에서 숫자 두 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까지만 나와 있는데 뭐 요 14일 안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은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30일 내에.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뭐 지정권자가 협의를 한다로 되어 있고 심의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게 우리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래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랑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협의를. 그 다음에 뭐 지정고시. 그래서 지정고시 하면은 시도 대도시 시장 이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는 옆에 페이지에 나올 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여기 이제 같이 나와 있는 자 이걸 한번 써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까지가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관리계 결정 고시를 의제를 해주죠. 근데 단 어디에선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효과 보시면은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의제하죠. 다만 뭐 주의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말을 다 줄여놓으니까 도시개발 사업 빼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입니다.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계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지형 도면 교시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라는 거죠.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에 건축물의 건축, 뭐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지지, 토지 분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 뭐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도, 천재지변이 아니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득권법, 도시개발구역.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한 사람, 이 사업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죠?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하죠. 원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득권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지정하고 나면 공람을 시켜준다라는 거고 225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보시면은 지정권자 원칙 뭐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 예외 이건 지정 효과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문제죠.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은 구역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요거 미국 공일 때 그래서 예외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공모했을 때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미개발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구역 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토지 세부 목록을 포함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요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으로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죠. 이렇게 다만 가로 안에 어디는 그렇지 않죠. 취락지구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는데 단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형 도면 교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되죠.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 시장이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통보를 요함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특, 광, 시, 군에게. 그 다음에 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근데 이 건축물의 건축에서 포함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입니다.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 가능 행위 생업 경작 지장 주지 X 말을 다 줄여놔 가지고 그래서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응급조치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채취 그 다음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어디다 심으면 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득권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구역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요거 그냥은 안 되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죠. 도시개발구역은 우리나라 어딘가에 지정을 하는데 이걸 크게 나눠보면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여기를 제가 묶어서 뭐라 불렀죠? 미개발지역.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곳들은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집니다. 계획 수립 여부를.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에서 만약에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계획대로 합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계획대로,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들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데나 해도 안 되고 계획대로도 할 수 없으니까 용도 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 딱 두 군데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연 녹지랑 계획 관리 지역. 이 두 군데만 지정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준들을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지구 이런 게 붙으면 해서 첫 번째는 취락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여기서 제외되는 데가 어디였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요런 데서는 앞에 있는 이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지정할 때 어디에 지정하는지가 첫 번째,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일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죠.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계획대로. 근데 계획이 없을 때는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구정을 아예 무시하는 곳, 요 네 군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요런 데서는 앞에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26페이지. 보시면 위에 표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경우 다음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해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비도시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규모, 어디에 지정하는지랑 규모. 비도시 지역에서는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 이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면적 제한 예외 지역인데, 실학지구와 개발 진행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원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인데, 그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적 요건이나 계획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또한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 네 군데죠. 네 군데.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앞에서는 요거,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해제.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를 하죠. 그래서, 자, 사업을 하는 절차를 여기 한번 다시 써보면은, 원칙대로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죠. 이렇게. 요거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근데 미국 꼽을 때는 거꾸로 하죠. 해서 맨 처음에 뭡니까? 미국 꼽을 때는 구역 지정을, 그렇죠.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고 나서 그 시행자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개발 계획 얼마? 2년. 실시 계획? 3년. 이렇게 했죠. 개발 계획 2년, 실시 계획 3년.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3년 안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만드는 거는 2년. 2년.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만들고 나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실시 계획 3년, 개발 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근데 요거 거꾸로 할 때, 미국 공일 때는 2년, 3년의 기간이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요거 5년, 5년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5년, 5년으로. 오케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2년, 3년의 기간들이 5년, 5년으로 바뀝니다. 5년, 5년으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 보시면은, 아, 하나 안 했구나. 여기.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도. 오케이. 그래서 해제 시기 보시면은, 모두 해당일이 다음 날에 해제됨 해서 완료 전, 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오케이. 모두 해당일이 다음 날에 해제됨. 이거는 굳이 안 써놔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완료 후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되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이렇게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 사유 해서, 요 거꾸로 할 때, 거꾸로 할 때, 거꾸로 할 때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와 도시외이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이랑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요게 약간 거꾸로 할 수 있는 사유죠. 미국공 앞에 안 써놔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다음 날 해서, 첫 번째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은 얼마? 2년. 2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얼마입니까? 3년. 근데 다만 뒤에 보시면은 거꾸로 할 때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로 바뀌죠? 5년으로. 5년으로. 그 다음에 해제 효과는 원래 용도 지역 등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죠.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리고 해제되고 나면 고시에서 알려주라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라는 게 이거. 제요.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 분수, 구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근데 만약에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죠. 이런 것들. 이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똑같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주, 상, 자, 생일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과 같은 이런 미개발지역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근데 계획이 없을 때는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근데 이 기준들을 적용 안 하는 곳이 네 군데. 실학지구, 개발진행지구, 지구단위계획 있고요. 국가균형발전. 근데 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제외되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요런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효과죠.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형도면 의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 할 때는 허가 받고 해야 되죠. 특, 광, 시, 군에게. 근데 뭐 허가 안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우리 정비법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저기 거기 노트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왜냐하면 33페이지 가볼까요? 노트에. 노트 33페이지 가면은 거기 정비구역에서 거기는 다 써놨죠. 그거랑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2번만 빼고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에 2번만 빼고 나머지 글자들은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게 제가 다 생각이 있었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개발계획은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시면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수용이랑 환지 중에서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받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 그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면적 3분의 2 중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에 소유자 숫자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공유일 때는 한 명. 공유일 때는 한 명. 다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한 사람들은 추가 사립하지 말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의했다 철회하면 어떻게 하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을에게 양도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도인. 그래서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그쪽에 쭉쭉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행자가 나옵니다. 229페이지 시행자.
시행자는 제가 크게 나눠가지고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눴죠.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추천기관, 지방공사. 여기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이런 것들.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근데 얘네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공사까지가 공공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A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동출자 법인은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참고해가지고 뭘 막 써놨는데, 자, 참고의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회. 자, 구역 지정 제한 시동이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죠. 그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제안하려고 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다 나올 건데 토지 상환채권은 공공만 발행합니까? 민간도 발행합니까? 민간도, 네,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보증. 그래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돈 받을 수 있죠. 선수금. 자,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공공이랑 민간이 좀 다릅니다. 공공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 공공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소유권을 10%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합니다. 그걸 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들 뒤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민간이 할 때 뭐 동의 요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취지 같은데 뭐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죠? 거기 229페이지 밑에 그거 나와 있는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되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두 배라고 해요. 두 배. 2분의 1, 1 병행. 2분의 1, 1 병행. 뒤에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3번에 나오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1은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2번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2분의 1, 1 병행. 요거 아마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2분의 1, 1 병행.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시행자 지정의 변경 사유. 요거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1번 1, 2, 3, 4가 아니라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놔뒀던 게 여기 실시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의 착수가 없는 경우
다음에 3번 취소는 시행자 지정이나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유들이 공이 나오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아니라 전부겠죠. 전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이 너무 짧게 써져 있는데 조합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